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 장인 예스만입니다. 여기 2년 전에 만들었던 불닭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었을 당시에 제가 자판기에 표시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은 별도 구매라는 것. 처음엔 장난삼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돈을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는 자판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펌프 모터나 건전지 그리고 뜨거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에 자판기 기능만 접목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장치를 만들어 볼 건데 아주 쉽게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3mm짜리 포맥스를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게 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스프링 역할로 발포 스펀지를 사용해서 잘라놓은 포맥스판 좌우측에 붙여줍니다. 이때 스펀지의 두께는 100원짜리 동전의 2배 정도 되는 3mm짜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전을 투입했을 때 동전이 바로 떨어지지 않게 동전 받침을 만들어주는데 버튼을 눌렀다 놓았을 때 동전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만들어 붙여줍니다. 그리고 3mm짜리 포맥스 두 장을 붙여 버튼도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정수기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를 만들 건데 동전 두께와 같은 포맥스판을 겹치면 3mm 정도 되므로 3mm 포맥스판을 사용해서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수기 버튼을 눌러주는 요철을 이 판의 포맥스 두께와 동전의 두께를 더한 길이만큼 잘라 동전의 두께의 포맥스판에 붙여준 다음 이 판의 요철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준 다음 조립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동전 투입 트랙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동전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나서 버튼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좌우측에 포맥스를 전체 높이만큼 잘라 막아줍니다. 이번엔 전면 커버를 만들어 조립하여 주는데 오류 발생 시 다시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로 조립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동전 수거통을 만들어 줄 건데 수거통 바닥에 사선으로 된 요철을 붙여줌으로써 동전이 떨어지면서 서 있지 않고 눕혀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두 번째 동전이 걸리지 않게 되고 좁은 공간에 좀 더 많은 동전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장치를 다 분해해서 시트 작업을 한 후 다시 조립하고 나서 뒷면에 투명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따라 해볼 만한가요? 먼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띄운 다음 장치의 요철 구멍과 정수기 버튼의 중심을 잘 맞춰 붙여주면 끝! 당연하겠지만 버튼을 그냥 누르면 작동되지 않고 1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오늘 만든 것은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자판기들 영상을 보셨다면 쉽게 원리를 이해하고 따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이번엔 동전의 크기가 아닌 두께로 작동되다 보니 0.1mm 차이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